속으로.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자, 바로 이제 출력을 걸어볼게요. 세팅 끝났으니까. 이렇게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. 1시간 5분 앞뒤.
작년 초부터 시작했던 유니콘 디바인 퍼펙트빌리티의 헤드가 도색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LED 구조를 좀 더 나중에 이제 AS하기 더 편하게 좀 더 개선을 했습니다. 그래서 모든 파츠들이 거의 다 뭐 90% 이상 자석이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이 파츠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자석으로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고정이 됩니다. 그리고 도색 같은 경우는 약간 세미 매트 하면서 펄감이 좀 느껴지는 화이트입니다. 좀 복잡한데 직접 보면 좀 많이 고급스럽습니다. 네, 느낌도 좋고요. 일단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거의 자석이죠. 조립은 그리고 자석 아래 구조가 있어서 쏙 껴집니다. 자, 자석으로 그리고 여기도 자석입니다. 여기도 LED 들어가는 부분도 자석으로 자석이 있어서 자석으로 자, 여기 이 토끼 같은 경우는 블루텍을 이용해서 굳이 얘는 고정이 힘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블루텍을 이용해가지고